대전에서 200억 원대 임대 보증금을 가로챈 6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. 대전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씨 등 6명은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대전 일대 다가구 주택 36채를 갖고 피해자 198명으로부터 217억 원 상당의 임대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이들은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 보증금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보증금액을 속이거나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들은 사기 방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.